3월 첫째 주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여야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여의도에서 정책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민선 측이 경기도가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기본대출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참석 의원들은 특히 기본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입법화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 정책이 얼마만큼 탄력을 받아 구체화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 지사는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에 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정부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특화단지로 지정했죠. 지정식에 참석해선 이 특화단지를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거점으로 만들자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번 주엔 용인으로 직접 갔습니다. 현장 기업을 찾아 목소리를 듣고 향후 정책 방향을 찾겠다며 짠 일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 수원시 소재 경기도 인재개발원 내에 위치합니다. 피해 접수와 상담, 영상 삭제 관련 전문 인력 18명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활동을 합니다. 또 필요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과 법률 자문까지 연계해줍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청년 기본소득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괄 지급에 동의할 경우 올해 1분기 첫 신청자는 1년치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한꺼번에 받게 되는 겁니다. 3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4월 14일부터 지급합니다.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었는데요. 이에 맞춰 경기도가 성실 납세자에게는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행정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금고를 통한 대출 금리 등을 인하해주고 유공 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한편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의 지원 혜택을 추가적으로 더할 방침입니다. 주간 브리핑 마칩니다.